전라북도 익산의 한 초등학교. 평화로웠던 아침 등교길이 경계태세에 들어간 지도 벌써 한 달째.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아이들이 무사히 등교한 후 학부모들의 대책 회의가 열렸습니다. 창을 못자고 아무 묶은다고? 네, 이 사건 이후에 좀 힘든 상황이에요. 다른 건 떠나서 아무튼 그 아이에 대한 약간 공포? 이렇게 좀 크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트라우마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엄마, 아빠들이 긴장해가면서 어떠한 사태에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만 고심하고 있어요. 지난달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교실 난동 사건. 이 사건 뉴스로 접했거든요. 예, 저도 보고 충격이었어요. 모든 일은 지난 5월. 12살 윤수가 이 학교로 전학을 오며 시작됐습니다. 아,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등교 첫날부터 반 친구들을 당황하게 한 윤수. 그 반에서 등치 제일 크고 유도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러고자마자 그한테 가서 네가 이 반 짱이냐고 물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짱? 가장 힘센 아이를 찾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뭔가 드러내고 싶어하는, 자기 강함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애들 앞에서 좀 그런 것들이 좀 보였죠. 그래서 애들이 처음에 당황했죠. 왜 저러지? 과한 행동, 막 그런 행동들을 하니까 그래서 애들은 선생님 왜 저래요? 이런 질문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른 친구들과는 조금 달랐다는 윤수. 등교 4일째 되던 날. 1교 쉬는 시간에 이제 길을 걸어가 같이 걸어가다가 이제 학생을 툭 친 거예요. 이제 그 친구가 왜 때려? 하니까 뭐? 하다가 이제 말다툼을 하다가 날라차기를 한 거죠, 바로. 윤수의 일방적인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봤더니 그 아이가 또 그 아이한테 또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제지했더니 이제 그 아이가 그때부터 네가 뭔데 나를 제지하느냐 라고 시작하면서 이제 욕설과 함께 이제 그 사건이 시작됐죠. 선생님한테? 극도로 흥분했다는 윤수. 앞에 있는 화분을 들어서 뭐 던지겠다. 또 급식실 가면서 급식실에 칼을 가져와서 저 선생님 찔러 죽여버리겠다. 약간 찔러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 협박을 한 거죠, 사실은. 교장 선생님까지 달려와 윤수를 말렸다는데요. 얼마 후 마음이 조금 진정됐는지 윤수는 다시 교실에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선생님 수업하세요. 제가 수업 들어드릴게요. 이제 그런 식으로 또 다시 건드는 거예요, 선생님을. 수업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제 태블릿에서 뉴스 공항을 틀더라고요. 읽고 나면 떠오르는 것들을 좀 추천할게요. 먼저 첫 번째. 저거는 협박인데요. 저런 무섭죠, 아이들이. 아이고, 세상에. 아니, 학교에서. 계속되는 윤수의 수업 방해. 달리 막을 방법이 없기에 담임 선생님은 애써 상황을 무시하며 수업을 이어나갔다는데요. 아니, 저게 가능한 일인가요? 저러면 수업을 못하죠, 당연히 못하죠. 실제 수업 중에 윤수가 칠판에 남긴 욕설. 아유야. 반응이 없으니까 이제 그 아이 입장에서는 또 다른 방법을 찾은 거죠. 이제 선생님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안 통한다 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제 수업 내용이 똑같은 이거 언니 아빠 출신하니까 욕할 수 있어. 안녕하세요. 이거 수업이다 들어줄 테니까. 아우. 선생님이 계속 욕을 듣고 있으니 이거 좀 찍어야 한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 애들 나름대로 생각이. 그래서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서 이제 그 아이가 욕하는 것들을 막 촬영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이제 그 아이 더 이제 흥분을 하는 거죠. 애들아, 그리고 지금 녹음하고 있는 걸 보이니까 하든지 말든지. 나를 찍는 데 얼굴 더 매력을 찍는다.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급기야 반 아이들을 위협하는 윤수. 아. 선수 어떻게? 왜? 아우, 애들은 얼마나 충격을 많이 받았을까. 그렇게 윤수의 난폭한 행동은 3교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야, 어떻게? 그날 결국 출석 정지 처분을 받게 된 윤수. 상황은 끝났지만
교실 안에서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반 아이들의 충격은 컸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친구한테 날라차기로 배를 놔줘서 너무 위급한 상황이니까 병원 빨리 가보시라고 데리러 갔는데 얘가 너무 벌벌 떨고 말도 버벅거리고 엄마 얘가 엄마 나를 말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정신과를 가야 되나 이걸 어디 내과 먼저 가야 되나. 몸의 상처는 금방 나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는데요. 전학 4일 만에 학교를 공포에 몰아넣은 12살 윤수. 과연 이대로 괜찮은 걸까? 윤수의 출석 정지 처분으로 모두가 안도하고 있었던 사건 다음 날 아침. 같은 반 아라의 아버지는 출근길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출근해서 얼마 안 됐는데 와이프가 전화해서 우리 애가 울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아이고. 내가 밥 먹고 집에 와 있다라고 해서. 왜죠? 왜죠? 예. 여느 때와 같았던 아라의 등교길. 학교를 가기 위해 지나야 하는 육교를 건너려던 그때. 어? 그곳에 윤수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 아이가 육교 입구에서 지키고 있다가 뭐 아이들한테 지나간 아이들한테 다 물어봤대요. 몇 학년 몇 반이냐고. 등교하는 아이들을 모두 멈춰 세우는 윤수. 곧이어 아라에게 다가가 학년과 반을 묻습니다. 아라가 같은 반임을 알자 휴대폰을 달라 요구했다는데요. 덩치도 상당히 크네요. 차이가 많이 나요. 휴대폰에 어제 내가 그 있었던 찍은 거 지워야 되니까 달라고. 그래서 아이가 그런 거 없다고 난 내 휴대폰을 왜 너한테 줘야 되냐고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아이 입장에서 얼마나 이거 무섭고 황당한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라가 이를 거부하자 윤수는 돌변했습니다. 어? 뭐하는 짓이죠? 아이고, 아라의 머리를 손으로 밀치며 위협하는 윤수. 아이 머리를 이마를 이렇게 손으로 툭 치면서 달라고 협박을 할 때 욕을 했는데 아이가 놀래서 폭행이에요 저것도. 아이고 얼마나 놀랐을까. 아이고 세상에. 뒤이어 다급히 달려온 선생님들이 곧바로 윤수를 분리시킵니다. 아이고. 소식을 듣고 학교를 달려간 아라의 아버지. 그곳에서 아주 황당한 광경을 목격했다는데요. 일단 그 아이는 뭔가 엄청 화가 나 있는 상태라는 두 분이 있었고 경찰 두 분이 있었는데 한 명씩 얘기하라고. 어? 지금 초등학생 한 명을 두고 경찰 두 명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어? 내가 경찰 한 명 더 불러서 3대1로 얘기해볼까?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에 쌓였던 게 저다가 초등학교 학생이 저렇게 저런 아이가 됐을까? 라는 생각? 이야... 쟤는 무서운 게 없나? 좀 참담했어요. 참담. 그냥 참담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교사와 경찰 앞에서도 전혀 당황한 기색 없이 막무가내로 대치를 이어나갔다는 윤수. 근데 경찰은 누가 부른 겁니까?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아이가 이제 항상 학교에서 경찰을 요청한 게 아니라 그 아이가 계속 경찰에 신고해서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온 경찰들이라고 하더라고요. 학교로 경찰을 출동시킨 사람이 다름 아닌 윤수라는 것. 아 진짜 신고 전화를 하네요. 그런데 윤수의 경찰 신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수술하는데요. 제가 다른 신고하려고 어떻게든 조지가 하라는 거 신고해가지고 억제하려는 거니까 빨리 와서 잡아주세요. 그냥 쳐보세요 지금. 와. 전날 교실에서도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해 모두를 당황하게 했던 윤수. 윤수의 거듭된 신고에 경찰도 난색을 표했다는데요. 얼마 후 윤수가 귀가 조치되며 상황은 마무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잠시. 교실은 또 한 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또 왜요? 같은 반 아이들이 교실에서 함께 기르던 햄스터 몽글이. 아빠 여기 여기. 햄스터 너무 귀엽잖아요. 귀엽네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아이들이. 학급 아이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햄스터가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아유 설마. 아니겠죠. 예감이 불길한데요. 이제 가는 길에 이제 그 햄스터 얘기가 나온 거죠. 자기가 햄스터를 숨겨놨다. 애들 키우던 그 햄스터 내가 기르던 거 교실에서 기르던 거 숨겨놨다. 그거 찾아줘라. 범인은 윤수였습니다. 육교로 향하기 전
먼저 학교에 들른 윤수는 자신이 햄스터를 물통에 담아 어딘가에 숨겨두었다고 말했는데요. 어? 물통이요? 네, 거기에다 이제 햄스터를 집어넣고 뚜껑을 닫아놓으니까 이제 그 안에 있던 햄스터는 죽었죠. 그렇죠. 죽어 있었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죠? 소중한 생명을 아사가 버린 윤수. 돌보던 햄스터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한 반 아이들의 마음에도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숨겨진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많은 아이들 물통이 전부 다 가방 포켓에 있었을 텐데 그걸 꺼내서 했다고 보면 언니가 병원 없는 자리에 걸 꺼내서 한 거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죠? 햄스터를 담아 죽게 만든 그 물통은 전날 윤수와 갈등이 있었던 동현이의 것이었다는데요. 아, 저게 말이 됩니까? 그, 이 아이의 물통에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엄마들이 이제 거기서 소름이 돋끼치는 거지. 일부러 걔 가방에 너 한번 소름 끼치는 맛을 봐라. 너희가 가장 사랑하는 동물을 너의 먹는 물병에 넣어서 네 눈을 한번 뭐 이런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과 학부모 모두가 더 큰 공포에 사로잡힌 상황. 윤수에겐 다시 출석 정지 처분이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상한 글이 하나 올라왔다는데요. 글의 작성자는 바로 윤수. 어? 아, 이것도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의 명의로 지역 맘카페에 가입한 윤수는 자신이 학교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야, 비방의 개인정보 유출까지. 이를 본 한 학부모의 훈육글에 윤수가 또다시 남긴 댓글. 아니, 뭐라고 한 거예요? 훈육 댓글을 남긴 사람이 선생님이라 의심하며 다음 날 학교로 찾아가 확인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통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더 겁을, 엄마들이 더 겁을 먹은 거죠. 이 아이가 한다면 할 것 같은 거야. 여기 엄마는 다 그거 보고 한 발자국도 집에서 못 나오겠다고 바들바들 떨더라고. 갑자기 교장한테 전화가 막 온 거죠. 걔가 온다는데 어떡하냐, 우리 애들 어떡하냐. 방법이 뭐가 좋겠느냐 해가지고 아 그러면 현장 체험학습을 갑시다 해가지고 그 학교에 들어오지 않고 저 밖에 정류장에서 대기해서 차가 오면 그 차를 타고 갑시다. 아... 윤수를 피해 갑작스레 떠난 단독 현장 학습. 아... 하필 그날은 비가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아이들이 무슨 죄예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속상하죠. 그렇게 해서 애들이 학교 밖으로 밀려나서 거의 다 비까지 받고 오니까 더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아이 때문에 이제 저희 반 아이들이 다 같이 피신을 무슨 피신 피난 간 것처럼.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많은 아이들이 전학을 원할 정도로 공포의 장소가 되어버린 학교. 그런데 어머니들 사이에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강제 전학이 온 아이라는 사실이 이제 알려졌나 봐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윤수가 이 학교에 오게 된 이유는 바로 강제 전학. 아... 주변인에 대한 폭력과 거침없는 욕설을 이전 학교에서도 똑같이 반복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체 윤수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전문가는 윤수의 시그널에 주목합니다. 아이가 막 소리 지르고 이러는 걸 이제 음성으로 계속 들었거든요. 근데 정말 힘들어해요, 애가.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목소리가 계속 흔들리잖아요. 막 덜덜덜덜 떨리고 흔들리는 갈라지는 목소리로 아이가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여기 출력하고 있으니까 빨리 오든지 와서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냥 쳐오세요, 지금. 나 정말 힘들어서 미칠 것 같아요 라는 시그널을 애가 계속 보내요. 그러니까 되게 스트레스 풀고 분노를 막 폭발적으로 드러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종류의 아이들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아니에요. 행동은 대범한데 그 행동을 할 때 이 아이가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으니 그래서 그 지점들을 조금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과연 윤수의 문제 행동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전학 오기 이전 학교의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학부모 요구를 해서 교육청에 그 유언이가 강제 전학 처분을 내린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다른 아이에 비해서는 조금 날람 조금 다르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갑자기 그렇게 될 수가 있겠어요? 교육적인 입장에서 3학년 때는 충분히 기도로서 가정해서 어리니까. 근데 이제 4학년 가면서는 너무나 애가 커다 보니까 선생님 통제권에서 벗어나는 거야. 아. 그러던 중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된 제작진.
문제가 생겼을지 막 학교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하라 막 아이를 때리고 그랬을지는 아... 우리는 아동을 보고 차원이니까 그 112로 신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빠도 상당히 좀 그런 제재를 받았을 거예요. 윤수가 4학년이던 작년 학교에서 아버지의 폭력이 있었고 그로 인해 아버지에게 2주간의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졌었다는 것. 그날 사건의 여파가 현재 학교에서도 이어진 듯 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 드렸더니 어머니가 일이 있으셨는지 이제 아버지를 보내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이한테 전했죠. 아버지가 오신다고 했다. 아버지랑 같이 가라. 했더니 아이가 갑자기 막 갑자기 공포에 떨면서 아빠 오면 자기는 죽는다. 그러면서 경찰에 실명보호 신고를 한 거죠. 아버지를 무척이나 두려워했다는 윤수. 윤수의 잇따른 돌발 행동들은 가정에서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걸까?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아, 아이를 위해서라도 꼭 만나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긴 설득 끝에 드디어 마주하게 된 윤수의 어머니. 아, 만났네요. 먼저 아버지의 폭력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아버지를 부르겠다, 보호자를 부르겠다 했을 때 굉장히 좀... 그거는 학교에서 선생님 앞에서 엄마가 아빠 입장에서는 주말에 손을 놓고 혜진한테 말했어요. 벌장으로 너 왜 혜진한테 말 안 하시는 거 아니야. 그릇 없이 거기 있을 선생님이 있는 데서 아마 때렸나 봐요. 그 이전에는 뭐 폭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아버지의 체벌은 단 두 차례뿐이었다는 것. 아빠 너무 정신스럽게 피 상처를 상처 너무 받았어요. 아, 아들한테 신고 나와. 이번 사건에 있어서 아버지가 거의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진짜요? 그리고 저는 그거 아빠가 알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겠네요. 이후 아버지와 윤수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다는데요. 그런데 이번 사건에 대해 억울한 점이 있다는 어머니. 어머니가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그게 좀... 무슨 다음 수업에 들어갔는데 교과 침해 뭐 이런 이야기를 선생님께서 하셔서 더 오히려 기운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돌려받으시는 게 있겠다고. 그런 이제 선생님의 행동을 보고 받았다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 햄스터를 데리고 가서 그렇게 더 했던 거고 기질 자체가 예민해요. 예민해서 나 한마디 단어 하나하나 진짜 조심해야 되나 예민해요. 저는 X가 저도 맞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전문가는 어머니의 이러한 주장들을 어떻게 분석할까? 이 어머니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이 아이에 대한 통제감을 이미 잃었어요. 우리 아이가 문제가 있긴 해요. 하지만 그건 다 남 탓이에요. 라는 논리를 계속 반복해서 전개를 하세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오히려 피해자예요. 라는 얘기를 이 어머니는 자꾸 하고 싶어 하는데 자꾸 아이의 편을 들어주시잖아요. 왜냐하면 아이의 편을 들어주면 적어도 아이가 본인은 공격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어머니 마음속 깊은 곳은 12살 윤수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저도 제가 신고한 적 있어요. 아이를? 네. 여러 제가 세게 했을 때 보호자 이제 힘으로 안 되니까 무섭잖아요. 아이가 엄마한테? 네. 안 되니까 좀. 더 이상은 안 되니까. 세게 했을 때. 신고를 한 거죠. 초등학생 아들을 제어할 수 없어 경찰에 신고했었다는 어머니. 가정에서의 훈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어 보입니다. 아빠가 나타나지 않는 것 자체도 되게 인상적이거든요. 도움을 아빠한테 청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어머니는 그렇다고 해서 혼자 해결할 능력도 지금 현재는 적어도 없는 상태인 게 분명해 보이잖아요. 엄마가 그 과정에서 무기력해졌을 수도 있어요. 애초에 이 과정은 스트레스나 문제에 당면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탄력성이 현저히 부족한 가정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이는 가정 내에서 거의 방임되고 있다고 봐야 될 정도일 수도 있어요. 무관심한 아버지와
통제력을 잃은 어머니 사이에서 점점 홀로 고립되어 가고 있는 윤수. 아이를 이대로 둘 순 없습니다. 현재 윤수에겐 출석 정지 처분과 함께 특별교육 이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교육청과 연계된 병원에서 심리치료도 받기 시작한 상황. 그런데 이 처분이 끝나고 나면 윤수는 과연 어디로 가야 할까? 학부모들은 아직 윤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제 방학이 저는 한 달 남았거든요. 방학하고 나서 개학할 때 걔가 딱 나타나면 어떡했어요? 아, 정말 이기적이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 트라우마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서 학습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교육청의 입장은 어떨까?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조건들을 저희도 어머님하고 같이 찾고 있어요. 찾고 있는데 마땅히 딱 이곳이 좋겠습니다. 할 만한 곳이 없는 형편이에요. 지금 2학기 개학 전에 전까지는 고민해보고 어머니한테 안내도 하고 학교에도 안내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